대전의 지리님, 열공반의 지니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입니다. 저것은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서 빨간불이네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네, 보행자 신호 녹색이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어디가? 야, 너 신호 위반이라니까, 그렇게 가면. 너 신호 위반이야. 보행자 신호인데, 이런. 자, 나중에 밤에 또 같은 장소입니다. 아, 여기 장소가, 장소는 다른 곳이네요. 가만 있자. 아, 거기에 연결돼 있겠네. 연결돼 있습니다. 너 신호 위반이야? 아까? 자, 이제 그날 밤. 다음 날이네요. 여기는 여기 이거 빨간불까지 있어요. 여기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신호에 와, 우회전을 저런 식으로 하네. 에헤. 아이, 지금 가야지. 고고고 업체 가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신고했어요. 네, 스마트 국민재보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거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도 신고, 선거리죠? 그런데 처리 결과 다르게 나왔어요. 낮에 촬영한 건 보행자가 있는데 지나갔다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래요. 밤에 촬영한 거는 보행자 없으니까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붙어서 해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붙지 않고 했냐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래요. 아니, 이거 저 신호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신호 위반 아니래요. 경찰은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러죠.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사고 안 나면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이 참나. 아니, 보행자가 있든 없든 보행자 신호했으면은 거길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요 신호 위반이죠. 요거요 신호 위반이에요. 너 신호 위반이야 너. 그래. 그다음에 여기는 자동차용 보조 신호가 없어요. 근데 다음 날 밤에 이때는 여기 이거 번쩍번쩍하는데 여기 보행자 신호 들어왔고 근데 여기서 우회전한다고 지금 저 보행자 신호가 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회전한다고 여길 지나는 자체가 신호 위반이죠. 근데 경찰은 가도 된대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대요. 가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어제 아침 KBS 아침마당에 제가 출연했었는데요. 경찰은 원활한 소통, 예, 교통소통으로 해서 신호 위반 단속은 안 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신호 위반입니다. 당연히 신호 위반이 있죠. 사고 나면 신호 위반이니까 갈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라고 제가 어제 KBS에서 생방송에서도 아침마당에 설명했어요. 아이 참나. 경찰의 홍보 자료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녹색불에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죠. 우회전한 다음에 맞는 요 횡단보도. 여기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7월 12일부터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건너는 사람, 이쪽으로 건너는 사람도 다 건너간 다음에 가라고. 왜냐하면 왕복 달리기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그렇게 조심하면 돼요.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여기는 원래 내가 녹색 신호에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으니까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 위반 안 해요. 다만 보행자가 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에요. 그런데 요거요. 빨간불.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 여기를 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교차로 아니라 단일로라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으면 여길 지나갈 수 없잖아요. 요거 지나가야 우회전이 되잖아요. 요 횡단보도를 여기 지나가야 우회전이 되니까 이 여기를 지나는 자체가 신호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예, 여기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죠. 7월 12일부터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된다. 그런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책입니다.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정상으로 달려오는 차량 사고 나면 신호 위반이래요. 왜 신호 위반이에요? 왜 신호 위반? 아니, 신호 위반 했으니까 신호 위반이 있죠. 신호 위반 사고지. 만약에 여기가 빨간불이라면
빨간불일 때,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온 차랑 사고 나면 신호위반 아니에요. 왜? 신호위반 안 했으니까. 여기 녹색이면은 여기를 못 지나가. 이거 지나간 자체가 신호위반이고 신호위반해서 지나가는 차랑 사고 나면 그게 신호위반입니다. 경찰청 유명한 판결 2009도 8222 그게 여기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랑 어, 녹색 신호일 때 보행자 없을 때 좌회전하다가 아 우회전하다 이 자전거랑 사고 난 거. 그게 너 여길 지나지 마세요. 지나가기 신호위반이다. 너 신호위반해서 자전거 사고 났어. 신호위반 사고다. 왜 신호위반? 신호위반 했으니까. 아,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수백 번 설명해도 경찰은 사고만 안 나면 신호위반 아니니까 괜찮대요. 일시정지만 하고 가면 된대요. 사고만 안 나면 된대요. 사고 나면 신호위반 책임이래요. 신호위반 책임이요. 중요한 게요. 차량과 사고일 때만 신호위반일까요? 차량만 사고일 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두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네요. 네, 우회전하러 가요. 아이쿠!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어린이. 저 보행자 아니에요. 네, 보행자 아니고 보행자랑 사고 나서 보행자 신호위반인데 자전거예요. 자전거 탄 어린이. 예, 어린이와 사고. 이거 신호위반 사고예요. 신호위반 처벌받았어요. 보행자 신호일 때 여기를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에서 우회전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없다 그냥 가나요? 저 위에서 달려오는 자전거 있는데 또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입니다.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 그랬지. 옳지. 보행자 다 건넜네. 어, 보행자 다 건넜어. 이제 없어. 없으니 가도 돼. 옳지. 빨간불에 어, 보행자 신호 녹색이 뭐 가도 돼. 이렇게 몇 칸 안 남았을 때 뛰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보행자 몇 칸 남은 거예요. 여기 보행자 신호 여기 보세요. 보행자 신호 녹색이에요. 녹색이 몇 칸 남았습니다. 몇 칸 남았고. 자, 전멸 신호인데 옳지. 보행자 없어. 나 가도 돼. 가도 돼. 근데 뛰어오는 사람하고 여기는 횡단보도 신세선 밖이에요. 이거 신호위반 사고로 12주 진단 나왔어요. 엄청 무겁게 처벌받았어요. 빨간불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차든 자전거든 빠르게 달려오던 보행자든 신호위반. 왜 신호위반일까요? 신호위반 했으니까. 여기 보행자 신호잖아요. 그 여기를 지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를 지날 수 없는데 왜? 왜 여길 지나서 왜 지금 신호위반 해왔어요? 신호위반해서 우회전 들어갑니다. 우회전하다 신호위반 했으니까 신호위반 사고예요.